다 깨가지고 말이야. 몸매가. 자, 그래서 우리 또 제가 또 첫 시간을 좀 잔잔하게 조용하게 하겠습니다. 시작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또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뒤에 순서가 아주 유명하시고 쟁쟁하신 품바님들, 너무 멋있는 품바님들이 대기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많이들 손에 손잡고 와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첫 곡 무지개는 3호로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최경예. 어디 교회 가고 절에 가고 다 빌고 오셨나 보다. 이제부터 이제 슬슬 모이시기 시작하네. 아유 정말 반가운 얼굴들 맞습니다. 자, 오셔가지고 많이 같이 늘 힐링하시고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제 또 두 번째 곡 주세요. 세워라 장윤정 씨.
다 묻었어 여기 있는 사람들. 어떡하지? 어머 너무 감사해. 다 그래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나도 배에다 꽂아줘. 아, 내가 이제 오늘 배탄 날이냐 오늘 이렇게 5만 원짜리 노란 것들 하고 파란 것들 다 한꺼번에 이렇게 언니들이 나와서 너무 고마워. 무지개 이제 앞으로 떴어. 맨날 반으로 후에 금토이 뜨는데 오늘은 화끈하게 뜬 것 같네. 참 여러분들의 덕분에 나 감사해요. 열심히 제가 즐겁게 여러분들께 힘이 갈 수 있게 열심히 해볼게요. 좀 모지라도 이쁘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있어 보인다 진짜. 하다 어디 갔어 이제. 자 이제 또 마음을 비우고 또 비우자. 뻥뻥이다 참. 여자들에서 방귀로 올려줘 그랬어요. 멜로디도 한번 줘봤어요. 하자! 쭉쭉! 아하! 예!
환영빨이 안 받는 것 같아 보면 참 이 유튜브에 찍을 때는 그냥 돼지가 찰지거든. 나 저기 그 화면빨이 너무 아주 꽉 차가지고 나와. 어떻게 돼 이게 저기 실물로 보면 그렇게 꽉 차 보이진 않는데 화면으로 보면 아주 화면이 꽉 차 얼굴이 나요. 자 그래도 따져 보면 이렇게 이제 직접 실물로 보면 뜯어 보면 이쁜 구석이 좀 있어요. 자, 잘 봐봐. 어머 미안해. 아니 보이는 데가 다 이쁜 거 아니야? 안 보이는 데는 더 이쁘고. 아무리 더 이쁘고 보이는 데도 이런 거 어떡할 거야? 몰라. 안 보이는 데가 더 이쁜 거야. 다른 데가 모르지만 자 우리 노래만 이렇게 빨리 움직이냐? 내가 자꾸만 내려오는가? 어디 갔다 왔어? 고개 숙인 남자만 하면 참 내려오지. 네, 노래만 또 하면은 심심하니까 자 밖으로 장구 치면서 우리 광대 먼저 이게 또 우리가 거지잖요. 이 광대니까 광대로 노래를 부르면서 저 장구 한번 또 올려드리겠습니다. 주세요. 남들이야 즐거워서 껄끄럽지 뭐 모두들 신이 나서 춤을 추지 나 몰래 아픈 사이 가슴을 안고 웃으며 노래한다 군단장하고
나한테 푹 빠진 거예요. 어떤 나 불렀어. 응. 어머 어떡하면 나 오늘 진짜 뭔 날이라고. 어머 감독님. 어머 감사합니다. 진짜 어머 나 진짜 오늘 나 무슨 날이다. 무지개. 어우 무지개가 무지개가 엄청 떴네. 우리 오빠들 막 카메라로 나 찍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오늘. 저 젊은 오빠도 막 빨간 카메라 저 핸드폰 오빠도 나를 찍어대고 우리 아빠 우리 오라버니도 나를 찍어대고 너무 사상 다 나한테 한병신나 봐 오늘. 정말 야 여기 딱 하나 있지. 보시는 눈이 참 포배예요. 네, 감사해요. 보시기에는 우리 금토이 우리 노라조공연단에서 매주 뜨고 있어요. 저는 그렇게 스타가 아니라 주말마다 계속 이론이 모자라서 만원짜리 여기서 금토이를 꾸준히 나오네. 이 얼굴은 무지개가 금토이 뜨니까 여러분들은 신원이 또 놀러와 주세요. 이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은 토요일에 게스트들이 바뀌어가면서 나오시네. 그러니까 얼마나 고급져. 토요일 일요일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렇게 부럽다. 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나오니까요. 여러분들 사랑해주세요. 자 이제 조금 느리게 느린 노래 한 곡 하고 몇 곡 안 남았으니까 제 순서 자 가겠습니다.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무지개를 지켜주세요. 만나 이 사람을 지켜주세요. 사람을 지켜주세요.
얘기를 좀 했는데 천상제를 한번 나갔습니다. 자, 천상제회 하나 마지막 하고 쪽가니 분바님 준비해 주세요. 자, 너무 젊은 오빠들 옆에 있는다. 쪽가니 분바님 속 보인다. 자, 쪽가니 분바님 네, 준비해 달라고요. 그 젊은 오빠 옆에 너무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돼. 자, 출세요. 천상제회 하나 올려드립니다. 내게 오시겠지. 우리 그래서 여기 중심 잡느라고 여기 와있어 이러는 거야. 애타게 불러도 대답은 기대요. 못다한 이야기 눈물이 되겠지요. 몇 번 있었지만 오늘 그래도 괜찮네. 무지개가 아주 웃음 받은 날이라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자, 우리 다음에 모실 품바님은 우리 쪽가니 품바님이라고. 예? 쪽가니 품바님. 꼬이지.